이거는 우리 감독님의 특권으로 네. 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오, 이 코로나 격상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 이것도 한번. 음료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생님께 2021년도를 준비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금전 대박날시라고 금전운이 대박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봤어요. 내년에는 신축년이죠. 네. 우리 옛날에 소가 재물이었잖아요. 네. 재산이고 그만큼 내년에는 이 20년도에 어려운 코로나를 이기시고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볼까요? 내년 수에 금전을 벌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마음이겠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내년에 주목해야 하는 띠. 내년에 범띠들. 그리고 나가는 삼재지만 소띠들도 간혹 괜찮고. 말띠분들. 그나마 이게 좋은 운이, 네. 기운이 되게 좋아요. 특히 범띠인 분들. 예. 주목해 주세요. 집에 나무를, 꽃이 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네. 싱싱한, 그냥 나뭇잎고, 우리 초록, 녹색 식물이죠? 조금 그런 걸 두신다면, 터 자리, 네. 기운, 내가 자는 자리 기운이 좋아져서, 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죠. 특히 용띠인 분들, 네. 그런 녹색 식물에 왜 요즘에 수중 녹색 식물이죠? 물에서 이렇게 키우는, 예, 예. 그런 물건을 두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팁이에요. 그렇죠. 팁별이 아닙니다. 맞아요. 오해 안 하시는. 그리고 내년에는 노란 계통 옷, 노란색이 딱 내년 신축년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러 나갈 때 행커칩이라든지 넥타이를 노란색 계열로 맞추는 게 좀 좋겠네요. 네, 노란색은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네. 아니면 액세서리 뭐 이런 걸 신으셔도 좋죠. 그리고 막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네. 염색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브루치나. 맞아요. 그러면 가닥 이런 거 할 수 있고 네. 내년엔 금 뭐 조그만 작은 액세서리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살짝 팁을 주셨는데 네. 아까 제가 절대로 띠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선생님 입에서 나올 법한 나이대 하나만. 아우 이거는 그렇다. 네. 나 이거는 우리 감독님의 특권으로 네. 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36 범띠. 오.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 감독님이 혹시? 맞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복채 좀. 내년에 36에 범띠인 분들, 네. 녹색 식물, 네. 그리고 노란색.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셔서 내년에 대박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세요. 2.5단계 격상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9시 이후로는 어느 것도 이제 장사를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든데 저희 집이 네. 여기 전환해서 집에 퇴근하잖아요. 네. 9시가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 사람이 너무 무서워. 그렇죠. 이 금전운으로 대박이 나셔야 할 텐데 맞아요. 이 코로나 격상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 이것도 한번 음력 3, 4월 달 내년에 음력 3, 4월이면 그래도 꽃피는 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때 정도의 백신이나 뭐 이런 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완전 없어지진 않지만 잡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저는 아직도 그 생각 변함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 코로나라는 정말 안 좋은 기운들이 네. 정말 봄날 오듯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좀 종식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격상된 5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것들이 내려가면서 모두 모두 금전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